자, 그다음에 229페이지 물권적 청구권. 무슨적 청구권? 물권적. 그래서 여러분 그 지금 그 아까 조건 우리 했잖아요. 그지? 조건하고 그다음에 이제 물권 넘어와 가지고 물권 기본 이론에서는 딱 나온 거 아까 물권 법정주의. 법률 또는 관습법에 있는 것만 인정한다. 당사자가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없다. 관습법의 권리 세 개다. 그럼 물권은 무슨 시에 있어야 된다? 성립시에. 채권은 언제까지만? 이행시에. 오케이. 그런 것들이 들어있어야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선적 효력을 가지고 내든지, 그럼 요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고 낸다. 물권 앞부분에. 그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물권 변동으로 들어간단 말이지. 그래서 물권 앞부분에서는 요거, 물권적 청구권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합니다. 무슨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인데, 이 물권적 청구권은, 여러분 보죠. 그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이 이렇게 하면, 점유권과 이 본권 이렇게 나누고, 본권은 이런 소유권과 이 제한물권을 나누고, 제한물권은 요 용익물권 3개, 담보물권 몇 개? 3개. 용익물권은 뭐, 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지? 담보물권도 저당권, 질권, 유치권, 그지? 요렇게 있다고 되겠습니까? 자, 요렇게 있는데, 이 물권은, 아까 저그 물권은 직접 지배한다. 무슨 지배? 직접 지배. 이런 지배성에서 물권이면은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고. 그래서 물권에 의해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게 발생한다. 다시 뭐? 물권에 의해서 물권적 청구권. 다시 뭐? 물권에 의해서 물권적 청구권. 그래서 요 물권적 청구권 항상 물권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한다. 그럼 물권은 을에게 이전하고 물권적 청구권은 그대로 갑이 행사하고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물권이 을에게 이전하면 물권적 청구권도 무슨 께? 함께 이전한다. 그지? 하고 그다음에 이 물권적 청구권은 몇 개가 있냐면 세 개가 있다. 반환. 뺏겼을 때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 요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요 뺏겼을 때 이걸 무슨 탈? 침탈. 했을 때는 방해 반환. 그럼 방해 제거는 여러분 현재 침해 중에 있을 때 그걸 뭐 ING 우리끼리 이미 종료가 되었다. 방해 제거라는 건 없다. 그래서 이런 방해 제거는 종료했을 때와 그다음에 말소 등기. 말소 등기 나오면 방해 제거다. 무슨 등기? 말소. 그럼 말소 등기하고 똑같은 게 진정명의 회복으로 인한 등기 요 같은 거. 요세 개가 무슨 제거다? 방해 제거고. 그다음에 침해 가능성이 있을 때, 뭐 가능성일 때? 침해 가능성이 있을 때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하는 거. 손해배상의 담보하는 거. 요거 또는 이나 그런 걸 가져야 되는데 및 그리고 함께 오면 안 된다. 다시 내용은 반환은 침탈, ING 말소 등기 진정명의 방해 제거, 침해 가능성이 있을 때는 방해 예방 또는 무슨 배상의 담보? 손해배상의 담보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요거. 그래서 어쨌든 물권이면은 물권적 청구권이 있는데 요 본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은 어디에 규정을 두느냐 하면은 소유권에다 규정을 둔다. 본권에 물권적 청구권을 어디에 규정을 둔다? 소유권. 어디에? 소유권 규정을 두고. 그럼 소유권에 요세개다 있다. 반환, 방해제거, 방해방. 소유권은 몇개 있다? 세개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물권적 청구권을 또 어디에도 인정하냐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요 저당권 여기도 그대로 적용한다,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다. 예? 그럼 여기는 준용 규정이 없다. 무슨 규정이 없다? 준용 규정이 없다 하는 거. 자, 근데 그러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도 물권적 청구권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요 지역권자와 무슨 권자와 지역권자와 저당권자는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하되,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하되, 요거는 반환 청구권이 없다. 왜? 지역권자와 저당권자는 해당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단지 찜해놓은 거고, 통로만 쓰기 때문에. 그게 반환 청구권이 없고, 무슨 제거와?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 요두 가지만 있다.
요거 기억한다, 그래?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점유권도 사실상 지배. 무슨 상 지배? 사실상. 그러니까 여러분, 점유권도 물권적 청구권 인정한다. 여러분, 소유자가 뺏겼다. 점유하고 뺏겼다. 점유권을 가지고 돌려달라 할 수도 있고, 소유권을 가지고도 돌려달라 할 수 있고, 이렇다. 이것도 마찬가지. 요, 점유권의 물권적 청구권을 물권적 청구권이란 말로 쓰지 않고, 점유. 보호청권이란 말로 쓴다. 무슨 청권? 보호청권이란 말로 쓰면서 몇 개? 세 개. 반환. 방해 제거. 응? 방해 예방.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요렇게 몇 개 있다? 세 개 있다. 그럼 만약에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가 뺏겼습니다. 다시 뭐? 소유자가 뭐 하고 있다가? 점유하고 있다가 뺏겼다. 물권적 청권 하면 소유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점유 보호 청구권을 가지고도 행사할 수 있다. 자, 근데 요 유치권은 아까 했죠. 물권적 청구권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대했잖아요. 그래서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하면 틀립니다. 유치권은 오직 무슨 직? 오직 점유 보호 청구권, 점유권에 기한 점유권에 기한 점유 보호 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대요. 물권적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고 무슨 보호청구권? 점유 보호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다 하는 거. 요거 이제 돌아가는 무슨 템? 시스템이다. 시스템이고 이제 자 여기 이제 그래서 어쨌든 물권적 청구권은 크게 두 개. 어느 거?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과 본권. 근데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물권적 청구권의 말로 쓰고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물권적 청구권의 말로 쓰지 않고 점유 무슨 청구권? 보호청구권이란 말로 쓰. 그러면 두 개 다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으면 물권적 청구권 점유보호. 도둑놈은 무슨 건 없고? 본권 없고 점유권만 있기 때문에 도둑놈은 무슨 보호청구권만? 점유보호청구권만. 그런 거 이제 돼야 된다. 그런 거 돼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이거 행사 요건인데, 여러분 갑집에 을나무가 태풍으로 어떻게 썰어져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썰어져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썰어져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썰어져. 자, 을 행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뭐만 있으면 침해 사실. 상대방이 잘못, 고의과실, 귀책사 요건을 하지 않고 오직 침해 사실만 있으면. 근데 을이 일부러 썰어뜨려가지고 고의과실이 있고 그래서 손해가 발생하면 무슨 또로? 별도로 손해배상. 요거 행사 요건.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여러분 갑니다. 요거 물권적 청구권은 아까 좀 물권에서 발생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물권과 무슨 께? 함께 물권적 청구권 물권과 운명을 어떻게 한다? 같이 한다 하는 거. 그래서 항상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분리 이런 말을 하면 OX, X. 항상 무슨 께? 함께. 그래서 물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지? 그다음에 그럼 만약에 물건의 내용의 실현이 현재 방해당하고 있거나 방해당할 뭐 염려 요거 염려 어떤 경우고 방해 예방 청구권이지. 그럼 방해 예방과 함께 또는 무슨 배상? 손해배상 담보. 되겠습니까? 염려가 있어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다음에 요 아까 물건적 청구 행사 요건인데 행사 요건은 여러분 아까 태풍으로 썰어져 들어왔다 그거. 오직 무슨 직? 오직 뭐만 있으면 침해 사실만 있으면 되고 있어도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이 고의과실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손해발생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1, 2, 3 잘 나온다. 그래서 오직 뭐 아까 침해 사실만 있으면 된다. 상대방이 잘못 손해발생 요건으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치매와 함께 치매가 있으면 무조건 물권적 청구권이다. 뭐와 함께? 치매와 함께 고의과실이 있고 뭐가 발생하여 손해가 발생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무슨 소? 비로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 아까 치매만 있으면 물권적 청구권인데 치매가 있다고 해서 항상 손해배상이 항상 함께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뭐가 성립해야?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뭐가 성립해야? 불법행위가 성립해야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럼 침해가 있고 불법행위 안 하면은 물권적 청구만 행사할 수 있고 손해배상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오케이. 그런 거 되겠습니까? 요거 이제 기본. 요게 기본이고. 요거 기본이고. 자, 시험은 이제 요거는 아까 금방 앞에 금방 물권적 청구 완 나왔을 때는 기본이고 요거 가지고 잘 출제합니다. 시험 문제 나왔다. 요거다. 요점 굉장히 잘 출제한다 이거. 프린트 그거 꼭 외워야 되는데 이게 기본이 되게 엑기스. 그래서 이제 조금만 추가하면 문제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다. 왜냐면 이게 한 장면에 많은 내용을 못 넣거든. 근데 저는 많은 내용을 넣으려고 노력했고 그러다 보니 글씨도 좀 작고 그렇다. 자, 요거 잘 낸다 이거. 아까 했죠 그지? 예. 그냥 물권적 청구는 아까 뭐 태풍으로 어떻게 썰어져 들어왔다. 그 기본이 되게. 네, 그 기본이고. 근데 이제 요거 요거 여기는 뭐냐면은 이런 갑의 토지에 어리 무단 신축 요거 잘 나온다고. 요거 하고 갑의 토지에 어리 무단으로 목재 쌓아두었다. 이거 하고 우리 못 움직이고 움직이고 요건 갑은 어리에게 방해 제거. 요거는 못 움직이죠. 건물 누꺼 건물은 무조건 지은 사람 거다. 건물 지금 뭐 건물 못 움직인다. 토지 빼앗긴 거로 본다. 토지 빼앗긴 거로 본다고. 그래서 갑은 어리에게 토지 반환과 건물 철거. 꼭 건물에 나가달라고는 안 된다. 소유자 매수인, 건물 소유자나 매수인이 살고 있다? 나가달라. 그게, 자, 그냥 여러분, 갑의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 지었습니다. 그럼 을이 가지고 있으면, 갑은 을에게 몇 개? 세 개지, 요거. 아까 뭐, 토지 반환 청구할 수 있고, 다시 갑이 을에게, 지금 요거. 자, 갑이 을에게, 을이 무단으로 신축해가지고, 지금 아직 병역이 안 넘어갔다. 을이 가지고 있으면 갑은 누구에게? 을에게. 토지 반환. 건물 철거. 건물은 누군데? 을 건데 왜 건물 철거냐 하면 토지를 반환받기 위한 수단으로 방해 제거. 다시 토지 반환. 건물 철거. 있고. 그 다음에 그 을이 살고 있는 경우 소유자나 매수인이 살고 있는 경우 다시 뭐 소유자나 매수인이 살고 있는 경우는 나가달라고 할 수는 없다. 요거. 누가 지었을 때? 을이 신축.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럼 다시. 갑의 토지에 을이 무단은 신축해갖고, 그 건물을 병에게 팔았다. 병에게 팔았는데 미등기다. 미등기일지라도, 그럼 어쨌든 누구? 갑 토지에 건물이 있죠? 갑은 누구에게? 역시, 됐으면 을이 병에게 매매한 경우, 여전히 누가? 미등기일지라도 뭘지라도 뭐 병은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등기가 되었든 안 되었든 요 물권적 청구는 관계없다. 미등기일지라도 요 어른 지금 병은 지금 매수인이지. 미등기일지라도 갑은 누구에게 행사냐면 병에게. 왜 건물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병. 병에게 요거 똑같다. 무슨 반환? 갑이 병에게 뭐 토지 반환 건물 철거 나가 달라고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소유자나 매수인이 살고 있는 경우는 토지 반환과 건물 철거 모으고 나가달라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두 개다. 다시 갑의 토지에 을이 무단 신축 을이 가지고 무단 신축에 가지고 있으면 요거 요거 갑은 누구에게? 을에게 반환 건물 철거 퇴거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자, 을이 무단 신축 후 누구에게? 병에게 미등긴 채로 팔았다. 그럼 아직까지 미등기 매수인이다 하더라도 갑은 누구에게 행사한다? 을에게. 아, 병에게. 을에게는 소유자는 여전히 건물 소유자는 누구일지라도 갑이 을일지라도 뭘지라도 을일지라도 을에게 행사 이렇게 넣으면 OX X 건물을 여기는 소유자가 아니냐는 걸 떠나가지고 건물을 지배하고 있는 누구? 병에게.
요거 어리 병에게 매매해서 미등기일지라도 갑은 누구에게? 병에게. 요 세 개. 반환 있고 철거 없고 퇴거 있다 없다? 없다. 지금 됐습니까? 잘 나온다. 자, 그다음 다시 지금 자, 어리 병에게 매매해 가지고 미등기일지라도 갑은 누구에게 행사한다? 병에게. 그럼 갑이 병에게 행사 중에 요 갑이 토지를 누구에게? 정에게 매매했다. 이게 누구에게 매매했다? 정에게. 하면 이제 갑은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고, 왜? 물권과 물권적 청구는 운명을 같이 한다. 이게 뭘 같이 한다? 운명을 같이 한다.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누가 행사해야지? 정이 누구에게? 병에게. 요거 갑이 정에게 토지를 매매하였을 경우 갑은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고, 왜? 이제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물권과 함께 움직인다. 누가? 정이 병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고 건물 퇴거 요청할 수는 없다. 요거 그대로 토지 반환. 누가? 정이. 정이 병에게 토지 반환 건물 철거 할 수 있고 뭐 퇴거 요청할 수는 없다. 지금 요 지금 몇 개 했노? 세 개 했지. 세 개 했잖아요. 세 개. 다시 토지 지어가지고 어리 가지고 있다. 가면 어리에게 세 개. 반환, 철거, 퇴거 있다 없다? 병에게 팔았다. 미등기일지라도 갑은 이제 을에게 할 수 없고 병에게 몇 개? 세 개. 그러면 반환, 철거, 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중에 갑이 토지를 누구한테 팔았다? 정. 다시 누가? 정이 누구에게? 병에게. 갑은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소유권은 정에게 이전하고 갑은 여전히 물권적 청구권 유보하면 OX, X 항상 무슨 께 함께. 그치, 보고. 잘 된다. 요거 요거 요거. 지금 됐습니까? 예. 자, 요거 요거는 이제 임대. 무슨 대? 임대. 자, 그러면 아까 소유자가 살고 있는 상태에서는 다시 뭐 소유자가 살고 있는 상태에서는 뭐 반환, 철거 있고 퇴거된다 안 된다? 안 되지, 그지? 소유자나 매수인이 살고 있을 때. 누가 살고 있을 때? 소유자나 매수인이 살고 있을 때. 자, 근데 요거는 갑의 토지에 을이 신축 후, 무단 신축 후 누구에게? 병에게 임대했다. 그럼 병은 무슨 차인이다? 임차인이지. 그러면 이럴 때 임차인은 여러분 그죠? 그냥 누굴 통해서 사용하노? 임대인을 통해서 사용하잖아요, 그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건물을 지배하고 있는, 살고 있는 것은 병이 살고 있지만 지배하는 것은 누가 지배하냐면 소유자. 그래서 갑은 을에게, 갑은 누구에게? 을에게. 자, 을이 병에게 임대한 경우일지라도, 그럼 건물에는 지금 누가 살고 있어도? 병에게 살고 있어도 누구에게 행사되냐면 갑이 을에게. 갑이 을에게 반환 철거, 반환 철거, 퇴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갑은 그럼 누구에게? 병에게는 거꾸로 뭐 안 되고? 반환 안 되고 철거 안 되고 퇴거만 요청할 수 있다. 이거 요거 갑이 병에게 임대했을 때 짱짱짱. 그럼 여기서는 갑이 을에게만 반환, 철거, 퇴거 안 되고 임차인이 살고 있는 경우는 임차인에게만 뭐 퇴거만 하고 임차인에게는 뭐 반환, 철거 없고 뭐만 요청? 퇴거만 요청. 되겠습니까? 예, 꼭 기억. 잘 나온다 요거.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나오냐면 전에 어린 무단 신축 후에 절반은 병에게 임대했다 하고 절반은 신축한 을이 살고 있다 할 때는 갑은 누구에게? 을에게 두 개. 반환, 철거, 퇴거 안 되고. 여기는 뭐 두 개 안 되고 퇴거만 요청. 그거 되겠습니까? 잘. 끝. 요 물권적 청구권. 막 그 정도만 여러분이 그죠?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한번 해 봅시다. 그지? 234페이지.
자, 물권적 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소유자는 물권적 채권에 관하여 제거 비용, 예방을 청구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그래서 이 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 하면 판례가 상대방이 부담한다. 누가 침해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침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청구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그 다음에 불법원인 급여한 사람은 이 103조. 여러분 103조 국가가 뭐 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반은 물권적 채권이든 뭐든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물권적 채권적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국가가 뭐 하지 않는다? 조력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 소유자인데 어리침탈 요거 병 선의 악이 불문하고 점유하고 있다. 점유적인 무조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무슨 건일 때는? 소유권일 때는 누가 가지고 있든. 근데 점유권일 때는 어리침탈 침탈장의 무조건 이미 병이 뭐다? 선이다.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없고 악이 또는 뭐 포괄승계인 인 경우는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지? 그럼 요거 선의의 병한테 가가 있다 하면은 무슨 권만 가지고 할 수 있고 소유권, 무슨 권, 점유권, X. 그 선의의 병을 가지고 살린다. 자, 그래서 그 소유자는 3번. 무슨 자는? 소유자는? 소유자는 하면 이거지. 무슨 승계인? 특별 승계인에게 뭐 선이든 악이든 무조건 행사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4번 소유권에 대한 방해 제거 청구는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 행위와 함께 결과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됐습니까? 자, 요거 현재 뭐 되고 있는 거 계속 방해 원인과 함께 결과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됐습니까? 무슨 제거? 그 어디에다 줄치냐면은 결과 제거를 내용. 여러분 결과 제거는 끝났을 때 하는 거다. 다시 결과 제거는 뭐 했을 때? 끝났을 때. 끝났을 때는 방해 제거라는 게 없다. 아까 무슨 지 중에 있어야 ing 중에 이미 종료가 됐다. 방해 제거라는 건 없다. 그래서 여기는 조금 어렵다. 결과 제거까지는 결과 제거는 언제? 끝나고 나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X. 다시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방해 제거는 무슨 지? ing 무슨 지? ing 그럼 이미 끝났을 때는 방해 제거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그래서 4번도 X. 5번 갑니다.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채권이 발생한 후 소유권 상실하면은 자 후 상실하면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다. 왜?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하니까.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다음 2번 갑니다. 갑소의 X 토지에 대해서 사용 권한 없이 을이 Y 건물에 신축 후 아직 등기하지 않은 채 병에게 일부를 임대하여 을과 병이 아까 했잖아. 요거 시험 문제 났다고. 기출 문제. 그럼 절반은 소유자, 절반은 뭐 임차인. 오른쪽 올라가야지, 오른쪽. 되겠습니까? 자, 누구 토지에? 갑 토지에 누가 을이 Y 시청한 후에 일부를 병에게 임대하여 일부는 자신, 일부는 병. 그러면 갑은 을에게는 아까 두 개, 반환, 철거, 퇴거 안 되고 병에게는 두 개 안 되고 뭐만? 퇴거만. 그렇지, 끝. 그거. 을은 갑은 을에게 철거 있다 없다? 있다. 을이 건물 소유자죠. 갑은 을에게 대지분 인도. 인도는 반환이다. 오. 을에게 퇴거 있다 없다? 없다. 퇴거는 오직 누구에게만? 병에게만 있지.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3번. 알면 쉽다고. 모르면은 이제 막 헤매는 거지. 이거를 읽었다 이미 모른다는 거지.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자 어떤 사람은 이해해서 푼다 개뿔 이해하면 100% 떨어집니다. 이해해서 문제 푼다 100% 어떻게 한다? 떨어지고 뭐 한 걸 가지고 푼다? 배운 거 가지고 푼다. 뭐 가지고 푼다? 배우고 외운 걸 가지고 푼다. 이해해서 푼다. 이미 이해는 수업 시간에 끝나야 됩니다. 이미 이해는 수업 시간에 끝나야 되고 이해는 이해하고 난 뒤에 뭐 하고 있어야 된다? 외우고 있어야 된다. 시험장에 가서 이해해서 푼다. 개뿔 100% 떨어집니다. 이해는 언제 끝나야 된다? 수업 시간에 끝나야 되고 이해한 거를 뭐 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지. 이해해서 푼단다. 시험장에 가서 이해해서 안 그러면 수업 시간에 배운 건 무조건 나온다. 나오는데 그걸 뭐해서 푼다? 이해해서 푼다. 이미 그 사람은 절대로 아직까지 이해해서 푼다는 말은 공부가 덜 됐다는 말이다. 자, 그 다음에 무슨 변동합니까? 물권 변동합니다. 뭐 공시, 공신 이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대학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뭐 유인성, 무인성 어디서부터 하냐면 245페이지. 몇 페이지? 240. 무슨 변동? 물권 변동. 이런 거죠. 물권 변동이 효력인데. 무슨 변동이 효력? 핵심 단어. 효력. 무슨요? 효력. 무슨요? 효력. 여기서 효력이라는 것은 효력이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시점인데 그걸 쉽게 이야기하면 예를 들면 소유권 이전하는 시점. 뭐 하는 거? 소유권 이전하는 시점. 다시 소유권 이전하는 시점. 다시 소유권 이전하는 시점. 다시 소유권 이전하는 시점이 언제냐? 그걸 물권 변동 효력이란다. 그럼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시점이 언제냐? 합의 있고 뭐만 됐다? 등기. 을에게 등기했습니다. 등기하면은 뭐 안 줘도? 돈 안 줘도 무슨 권 이전한다? 그게 우리나라다. 형식주의. 그럼 뭐만 있으면 되노? 그렇지. 합의와 등기만 있으면 무슨 권 이전한다? 소유권이. 그럼 여전히 누가 점유하고 있어도? 매도인이 뭐하고 있어도? 점유하고 갑이 점유하고 있어도 누가 소유자? 을. 그러면 이제 한마디로 해서 합의 플러스 뭐만 있으면 등기만 있으면 소유권 이전하는 걸 이걸 무슨 주의냐면 형식주의다. 여기서 형식은 어떤 형식이냐면 공시. 무슨 시? 공시. 공시라는 것은 부동산은 뭐 등기, 동산은 점유이전, 점유이전을 인도라고 하고 그 다음 또 한 개 더 있다. 공시. 관습법에서 인정된 공시방법은 무슨 방법? 명인방법. 무슨 방법? 명인방법은 이건 뭐? 이름표. 무슨 표? 이름표. 자, 근데 그럼 이런 명인방법으로 물권 변동 발생하는 거냐 어떤 경우냐면 임목, 나무. 무슨 목? 임목. 그치? 임목. 무슨 목? 임목. 나무와 농작물. 됐습니까? 농작물. 요런 거. 미분류화실. 이런 것들은 뭐, 명인방법으로 공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밭대기로 파는 거, 이런 거, 농작물. 되겠습니까? 그럼 예를 들면, 여러분, 갑의 토지에 갑이 나무를 심었단 말이지. 소나무 100그루를 심어 놓고, 갑이 이걸 누구에게? 을에게. 어? 팔았다고. 그럼 을에게 팔고, 아직 돈은 안 받고, 그럼 갑의 동의하에, 옛날에 시험 문제 나온 거, 갑의 동의하에 을이
나무에다가 자기 이름을 기재해 놨다. 백굴에. 누가 소유자다? 을. 그 위에 갑이 다시 누구에게? 병에게. 이중으로 나무를 매매했다.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을. 그치. 그거. 이게 무슨 방법이 이루어지면? 명인방법. 그 다음에 여러분 특히 잘 내는 게 농작물, 농작물. 농작물은 위적법 가리지 않고 누가? 경작자. 그러면 갑의 토지에 을이 쪽파를 심었다. 다 자랐다. 누가 소유자다? 을. 위적법 가리지 않고 경작자가 소유한다. 을. 그럼 을이 이걸 병에게 팔려면은 소유권 이전하려면은 무슨 방법 갖춰야 된다? 명인방법 갖춰야 된다. 을은 자기가 취득하는 데 있어서 명인방법 갖출 필요 없다. 을이 쪽파 심어가지고 컸다. 됐습니까?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을. 근데 을이 그 쪽파를 누구한테 팔려면? 병 팔려면 무슨 방법? 명인방법. 오케이. 그런 거 기억한다. 그런 거. 특히 농작물. 명인방법. 임목. 근데 요 임목은, 임목은 그죠? 이 명인방법으로 공시하는 경우는 오직, 오직 소유권만을 공시한다. 공시하고, 그러면 만약에 아까 저 갑의 토지에 갑이 소나무를 누구한테 팔았다? 을에게 팔고 명인방법 갖췄다. 누가 소유자? 을. 근데 을이 이 소나무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는데, 저당권 설정하려면은 이제 임목법에 의한 보존 등계해야 된다. 그럼 명인방법을만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는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다. 근데 만약에 임목법에 의해서 보존 등기하고 하면은 무슨 권도 설정할 수 있다? 저당권. 그래서 요 임목은 두 가지 다 명인방법으로 공시하는 경우와 임목법의 적용을 받아가지고 뭐, 등기. 등기하면은 무슨 권과 소유권과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요거. 그래서 임목법의 적용을 받는 이 임목은 소유권뿐만 아니라 무슨 권? 저당권. 근데 임목법이 무슨 방법을 갖추면 명인, 오직 무슨 권만, 소유권만 굉장히 잘 시험 가끔씩 뭐 옆구리에서 나올 때 이거 잘 나온다. 툭 나온다. 금방처럼 아까 갑의 토지에 소나무를 심어가지고 누구한테 을에게 팔았다. 됐습니까? 근데 아직 돈 안 주고 뭐만 했다? 을이 무슨 갑의 동의하에 무슨 표 적어놨다? 이런 표. 그럼 누가 소유자? 을. 맞습니까? 예. 근데 을은 거기에 저당권 설정한다 못한다? 못한다. 저당권 설정하려면 무슨 법에 의해서? 임목법에서 등록해야 된다. 예.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그래서 임목법은 공시하는 임목법은 두 가지에서 되는데 하나는 명인방법, 하나는 뭐? 임목법. 임목법 적용받으면 소유권과 무슨 권? 저당권. 명인방법을 갖추면 무슨 권만? 소유권만. 예, 그런가?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는 합의 플러스 뭐가 돼야 된다? 등기, 공시. 이걸 무슨 주의를 한다? 형식주의, 효력요건주의, 요건주의, 승립요건주의. 독일에서 썼다고 해서 독법주의다. 그래서 요 물권 변동의 효력에서 반드시 우리나라는 뭐 형식, 뭐가 있어야 된다? 공시. 무슨 시? 공시. 근데 실질주의, 의사주의는 이거 공시 없이, 뭐 없이? 공시 없이 물권 변동. 뭐 없이? 공시 없이.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분 갑의 집을 누구한테? 을에게. 야, 내가 너한테 팔겠다. 무슨 케이? 오케이. 합의만 있으면 바로 을이 소유권 취득한다. 자기들끼리는 뭐 없이? 공시 없이. 됐습니까? 무슨 케이? 오케이. 근데 갑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병에게 등계해줘버리면 누가 소유자? 병. 을은 야, 너보다 내가 먼저 소유권 취득해서 내가 소유자야. 나한테 돌려줘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된다? 공시. 대항요건으로서. 대항요건은 주장이지. 그냥 공시가 있어야 된다고. 다른 사람에게 뭐 하지 않으려면, 뺏기지 않으려면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공시. 이걸 이제 의사주의, 실질주의, 의사주의, 대항요건, 불법, 일본 민법. 이건 필요 없고, 일단 우리나라는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다?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다. 예? 그래서, 자, 아까 합의 플러스 등기만 되면은 여전히 갑이 뭐 하고 있어도? 점유하고 있어도 누가 소유자? 을. 뭐만 되면은? 등기. 그럼 거꾸로,
어리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불하고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어도 뭐가 안 된 상태에서는, 등기 안 된 상태에서는 여전히 누가 소유자? 갑. 그렇지. 그래서 법률상 소유자냐 아니냐 하는 것은 항상 뭘 기준한다? 공시. 무슨 시? 공시. 그렇지. 그런 거 기억해 주면 되고. 예,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는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다?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지?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고. 자, 두 번째, 이제 물권 변동의 형식인데. 무슨 변동의 형식? 물권 변동의 형식인데. 자, 우리나라는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으면서?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으면서 두 개. 다시 법률행위와 법률규정. 다시 뭐? 법률행위와 법률규정. 자, 법률행위는, 여러분 법률행위는 어떤 걸 법률행위라 하노? 계약. 무슨 약? 계약. 그래서 물권 변동은 형식주의에 의해서, 무슨 주의에 의해서? 형식제 반드시 뭐 돼야 된다? 등기.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형식주의가 확실하게 적용되는 것은 무슨 행위? 법률행위한 물권 변동일 때 그렇지. 무슨 행위? 법률행위한 물권 변동일 때 그렇고. 자, 우리나라는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으면서,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으면서 뭐 등기 없이 물권 변동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 그게 187조 법률 규정에 한 물권 변동. 무슨 규정? 법률 규정.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뭐 없이, 등기 없이 물권 취득하는 거. 그걸 몇 조? 187조 법률 규정에 한 물권 변동 이렇게 한다. 예? 요거는 뭐 없이? 등기 없이. 근데 등기는 그럼 영원히 필요 없냐? 뭐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처분하려면 뭐 해야? 등기해야. 등기 없이 물권 변동 발생한다. 처분하려면 뭐 해야 된다? 등기. 어떤 게 있노? 앞머리 걸자. 상공판경 기타 법률 규정. 무슨 판경? 상공판경 기타. 여러분 상속은 언제? 아버지 사망 시. 공용징수는 돈 주고 보상금 주고 무슨 개시일? 수용 개시일. 판결, 형성 판결. 주로 그럼 시험 문제 나온 거 요거 가지고 잘하는 판결. 형성 판결. 됐습니까? 형성 판결은 판결이 있음으로써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가져오는 판결, 형성 판결이라는데, 형성 판결은 세 개. 취소, 말소, 공용분할.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뭐 없이, 등기 없이.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거야. 이 형성, 요 형성 판결 몇 개? 세 개. 취소, 말소, 공용 분할 판결, 형성 판결 뭐 없이? 등기 없이인데, 요 형성 판결 외에 뭐 확인 판결, 이행 판결, 요 취소, 말소, 공용을 빼고, 다시 뭐? 취소, 말소, 공용 분할 빼고, 판결이 확정됐다. 무조건 뭐 해야지? 등기. 요 세 개는 뭐 없이? 등기 없이. 취소, 말소, 공용. 세 개 외워야지. 포스트잇. 자, 근데, 요 형성 판결은 확정되면은 취소, 말소, 공용을 분할 판결 세 개 형성 판결 확정되면은 뭐 없이, 등기 없이인데, 그 이 형성 판결일지라도 진행 중에 요거 협의 조정이 성립돼서 끝났다 하면 뭐 해야 된다? 등기. 꼭 기억한다. 요거 소송 진행 중에 협의 조정으로 끝났다 하면은 뭐 해야 된다? 등기. 요거는 그럼 요 취소, 말소, 공용 분할 판결인데 끝까지 가서 해서 뭐 확정 하면은 뭐 없이? 등기 없이. 요 공용 징수도 마찬가지다. 중간에 협의 취득. 무슨 취득? 협의 취득 하면 요것도 등기해야 된다. 그래서 간단하게 수용과 판결에서 협의 조정. 다시 뭐? 협의, 조정, 이런 말 들어가면 뭐 해야 된다? 등기. 그치. 경매는 경락대금을 뭐 한때? 완납 한때. 되겠습니까?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온 거 판결 가지고 난다. 다시 판결, 형성 판결 몇 개? 세 개. 취소, 말소, 공용을 분할 판결. 끝까지 확정되었다? 뭐 없이? 등기 없이. 그럼 진행 중에 조정이 승립하여 나오면 뭐 해야? 등기해야. 공용징수도 협의 취득 나오면은 뭐 등기 협의 됐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기타 법률 규정. 무슨 규정? 기타. 요즘은 시험 문제 뭐가 잘 나오냐면 기타 법률 규정을 가지고 잘 출제한다. 무슨 규정? 기타 법률 규정. 그치.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습니다. 요, 꼭 칠판에 있는 거는 무조건 기억해야 된다, 이게. 기본. 하고 여러분 조금 거기에다가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면 다음에 문제 쫙쫙쫙 풀린다. 해가지고 하면 60점 맞을 수 있다. 기억해야 된다, 이거, 이거. 그래서 프린트 내주는 거지. 그 다음 기타 법률 규정 잘 낸다. 아까 상공 판경 기타 법률 규정인가 그 앞에 거는 옛날에 잘 나있고 요즘 요거 잘 낸다. 요거 무슨 규정? 기타. 그럼 기타 법률 규정은 어떤가 하면 신축 멸실 법정 관습법 4개 들어가면은 무조건 뭐 없이 등기 없이 기본 4개 무슨 축? 신축 멸실 법정 어쩌고 저쩌고 관습법 어쩌고 이런 말 들어가면 100% 뭐 없이 등기 없이 예? 되겠습니까? 예. 신축, 멸실, 법정, 관습법, 이런 등기 없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빨간 거. 여러분 요 담보물권, 저당권. 여러분 요 갑이 을에게 돈 빌려주고, 을 집에다가 무슨 권 설정해놨다? 저당권 설정해놨다. 그럼 이 담보물권은 항상 뭐가 있었냐면 요 채권, 요 채권을 피담보 채권이란다. 채권을 무슨 담보 채권? 피. 요 채권 없이는 요 저당권이 있을 수 없거든. 그러면 요 저당권 설정되고, 1번 갑 저당권 설정되고 난 뒤에 채무자가 돈 갚았다. 변제기에 완불함. 무슨 불함? 완불함. 무슨 불함? 완불함. 영수, 완불함 영수증 받아갖고 요 채권이 소멸하면 요 저당권 무슨 등기 안 해도? 안 해도 요 저당권은 유효, 무효, 무효. 그래서 아까 말소 등기 방해 제거. 그래서 요는 완불함 하면 뭐 없이? 등기 없이 저당권은 소멸. 꼭 기억한다. 그걸, 요 완불함을 뭐냐면 피담보채권 소멸. 무슨 담보채권 소멸? 피담보채권 소멸. 다시 뭐, 피담보채권 소멸. 다른 말로 고치면, 완불함 하면 담보물권은 자동적으로 뭐 한다? 소멸. 무슨 등기 안 해도? 말소. 말소 등기는 무슨 제거다? 아까 방해 제거. 말소 등기 안 해도 복귀. 언제 복귀? 즉시. 잘 나온다. 그래서 요 담보물권은 요 피담보 채권 소멸. 다른 말로 무슨 불함? 완불함 하면 요 담보물권 자동적으로 뭐 한다? 소멸. 무슨 등기 안 해도? 말소 등기 안 해도. 그치? 되겠습니까? 자, 요거하고 똑같은 게 뭐냐면은 용의물권. 용의물권은, 용의물권은 기간, 기간에 중점이 있다고. 아까 저 담보물권은 어디에 중점이 있노? 채권. 완불함 채권 소멸하면 저당권 자동적으로 뭐한다? 소멸. 그러면 용의물권은 땡. 용의물권은 땡. 용의물권은 땡. 존속기간이 만료. 그러니까 요 중요하죠. 담보물권은 피담보 채권 소멸. 이건 일명 우리끼리? 완불함 하면은 저당권 자동적으로 소멸. 그 다음에 용의물권은 뭐? 땡. 무슨 기간 만료? 존속기간 만료. 무슨 기간 만료? 존속기간 만료 하면은 용의물권은 자동적으로 뭐한다? 소멸. 무슨 등기 안 해도? 말소 등기. 말소 등기는 요것처럼 무슨 제거? 방해 제거. 이렇게. 그래서 용의물 사용기간을 전제하면 사용기간이 만료되면은 핵심 단어 땡 만료되면 용의물권은 자동적으로 뭐한다? 소멸. 요 두 개 잘 내고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지, 그지? 그 다음에 요거. 을 앞으로 등기되고 난 뒤에 우리 판례, 요건 판례. 을 앞으로 등기되고 난 뒤에, 누가 앞으로? 을 앞으로 등기되고 난 뒤에,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요 원인 해, 원인 행위라는 것은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하면 등기 언제 복귀? 즉시 복귀. 무슨 등기 안 해도? 그래서 말소 등기는 아까 나중에 하는 방해 제거. 아까 그래서 방해 제거는 ING와 말소 등기 진정명의 회복은 무슨 제거? 방해 제거. 요것도 잘 된다, 요거. 그 다음에 무슨 동? 혼동. 자, 그럼 정리하자, 그지? 그러면 물권 변동하면 우리나라는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고?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고? 됐습니까? 다시 두 개. 법률행위와 법률규정. 그러면 형식주의에서 반드시 등기해야 되는 건 무슨 행위? 법률행위. 그럼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지만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발생하는 경우는 있다 없다? 있다. 넉자 법률규정. 대표 대라 상공 판경 기타 법률규정. 이렇게 한다.
그럼 기타 법률 규정에서 잘 내는 건 아까 뭐 기본 내는 거 요거 신축 멸실 법정 관습법이고 그다음에 완불함 땡 그다음 뭐 무효 취소 해제되면 언제 복귀 즉시 그다음에 혼동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자 마지막으로 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슨 규정이지만 법률 규정 뭐 없이 등기 없이 자 법률 규정 뭐 없이 등기 없이 법률 규정 뭐 없이 등기 없이 무슨 규정이지만 법률 규정이지만 예외적으로 뭐 해야 되는 거 등기 원래는 법률 규정 뭐 없이 등기 없이 그럼 이거는 법률 규정이지만 또 뭐 해야 되는 거 등기해야 되는 거 그거 뭐 점유한 부동산 취득쇼 되겠습니까? 예, 그거 여러분이 그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계속 하자.